며느리 흉 볼 곳이 없으면 다리가 희다느니 뭐 별거 아닌 걸로 트집 잡는다 그러잖아요. 언니, 머리 깎으셔. 머리 안 깎아도 되는데 못 깎아. 에이, 엄마 안 되지. 안 해도 돼요. 깎아야 돼. 이거 안 하셔. 아이고, 나도 힘들다. 여기 온 동네 사람이 칭찬하는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를 못마땅해하는 시어머니가 계세요. 너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했니? 농사 안 해도. 아니, 농사 짓기 싫어요. 농사... 저기 돈도 안 되잖아요. 농사 짓기 싫어서 땅에 한 4,000평 놀고 있잖아 지금. 엄마 그 남 주면 되지. 엄마 아주 고집불통이야. 저 하고 싶은데 왜요 맨날. 시어머니 머리를 직접 다듬어주면서 10년을 수발든 며느리. 흉볼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전에다 집 사두고 삼형제를 그렸는데 힘들다고 농사를 안 짓고 논을 내버리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 나도. 해고 싶지도 않고 제가 제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생각만 해요. 자신의 깊은 속내를 알아주지 못하는 며느리 때문에 부하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술로 삭힌다는 시어머니. 맹세를 하고 다시 또 술 좋아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며느리. 엄마 뭐? 왜 술 드셨어? 그래 아이 술 드시지 말지. 아 나 술 먹을 거야. 내가 힘들어 먹고 옛날부터 배웠는데 뭐. 그러니까 넌 간섭하지 마. 그래 조금 드셔. 조금만. 조금 먹으면 뭐 기분이 나? 아 여기 술이 있네. 아이고 쓰디쓴 술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매일같이 마시는지. 며느리는요 집안에 숨겨진 술 찾아서 버리는 게 일상입니다. 그냥 냅두면 우리 신랑 먹을 거야. 그거 보면 못 참아가지고 먹게 되고 그래서 술 있으면 다 버려요 집에. 그냥 하루 살면 하루 꿈지라 그래야 되고 그게 피곤해 사는 게. 술 먹을 땐 좀 기분 나빠도 먹고 좀 이렇게 몸이 아파도 먹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려. 속상하면 술 찾는 시어머니와 술 때문에 속상한다는 며느리의 이 갈등 술술 풀어질까요? 자, 산으로 둘러싸인 조그마한 산골 마을인데요. 21살에 시집와서 50년 넘게 허리가 꼬부라질 정도로 일을 한 시어머니 김종남 여사입니다. 혼자서는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든 꼬부라진 몸을 이끌고 매일 아침마다 둘러보는 곳이 있잖아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직접 짓던 담배밭이에요. 먼저 떠난 남편을 대신해서 남편 역할을 해준 아주 귀한 땅이죠. 담배 보면은 이거 해서 그렇게 내가 돈을 벌어서 애들 집도 사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저거 내가 다 고목이 돼서 이제 저것도 못한다 그러면 아주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 5남매를 먹이고 키우고 공부시켜서 시집장가 보낼 수 있게 해준 이 금싸라기 땅. 김 여사의 청춘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땅이 꼭 자신 같아서 마지막까지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아쉽게 그럴 수 없게 됐어요. 은하 아빠도 안 짓고 은하 엄마도 안 짓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다 남 줬어. 저기 쌀 5가마 받고. 김 여사는요 21살 되던 해에 중매로 남편을 만나서 두매 산골로 시집와서 맏며느리가 됐습니다. 담배 농사 짓는 집에 시집은 그날부터 50년 가까이 하루도 허리를 펴는 날 없이 일을 했고요. 그 덕에 자식들은 배골치 않게 키웠죠. 그리고 지금은 막내 아들 내외하고 함께 삽니다. 동네 사람들은요 김 여사에게 아유 열심히 살아서 복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똑소리 나게 살림 잘하는 며느리 뒀다고 부러워하는 말이죠. 내가 뭐 사먹고 있는데 왜 지금 이거 다 쓴말라래. 아유, 그러세요. 이거 내놔야 되는데 어머니 꼭다 이런데 구석에다가 이렇게 쓴더라고. 이런데 놓으면 못 봐서 안 먹게 돼요. 그러면 상해면 나중에 다 버려요. 엄마 이거 뭐야 이거? 그 언양 놔두려니까 왜 자꾸 침을 하려? 거기 담아놓으면 되지. 그 엄마 다 쓰는 거예요. 그 쓰레기잖아. 아 쓰레기 아니야. 이거 장갑. 남들이 칭찬을 하든 말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 기분 나쁘지. 내 방에 지저분하거나 말거나 놔두지. 이게 뭐냐고 와서 막 뭐 치우고 그러면 안 좋지. 어디 가? 밭에 가자. 에이 엄마는 내일 교육 받으러 갔다 올게요.
밉다 밉다 하니까 눈에 가시같이 더 실리는 게 또 많아요. 교육인지 뭔지 난 가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맨날 교육받으러 간다 그러고 뭐 맨날 나가다니고 그러는 거. 농사를 안 지어서 시어머니 눈밖에 난 며느리 지혜 씨는요. 요즘 건강식품 방문 판매 교육받습니다. 시집 와서 처음에는 시어머니하고 같이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3년 만에 그만두고 미용실이며 공장이며 이것저것 돈벌이 된다는 일을 찾아서 했는데 이렇게 착실한 며느리가 농사 못하겠다는 자는 이유가 있죠. 제가 지금 몸도 좀 아프고 약도 좀 오랫동안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또 같이 일하면 같이 벌어오는 애기도 키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돼요. 사실 농사 짓지 않겠다는 것만 빼면은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큰 불만 없어요. 며느리가 다른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끔씩 며느리를 위해서 간식거리도 만들어줍니다. 얘만 불이 붙어. 아니 근데 옥수수 삶는 게 범상치 않으시네? 구정 때는 떡국 끓이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양소도 이만한 걸 하나 끓이면 시커먹어. 그러니까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끓여서 여기서 떠서 여기서 먹고. 농사를 크게 지으면서 20명 넘는 사람들 끼니를 챙기다 보니까 김 여사에게 작은 가스레인지는 싫어요. 야 하나 먹어. 빨리 와. 김 여사 막내 아들 승수 씨입니다. 맛있으니까 많이 먹어. 이거 영양가치도 많아. 이거 먹으면 잇몸도 튼튼해진대. 막내이다 보니까 유난히 김 여사가 끼고 살았죠. 근데요. 감싸고 돈 아들이 결혼하면서 간섭하는 며느리가 생겼어요. 아이고 이거 쓰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도 여기 쓰고 있네. 어머니! 아? 이거 가스 위험인데. 내가 몇십년 썼는데 뭐가 위험해? 괜찮아. 뭐 저기 사고 날 거면 그 전에 났지 벌써. 간섭하지 말아. 니나 해요. 니나 그냥 해든지 나는 여기다 할 거야. 기껏 생각해서 옥수수를 삶아놨건만 하느라도 좀 먹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좀 하지. 아유 며느리 참 야박하다. 이거 위험해서 안 돼요. 아기가 있어서 위험하고 어머니가 쓰라고 해도 안 돼요. 내 방식이 있는데 뭐 가스도 위험해다 바꿔라 뭐 그러면 난 그게 나 싫어. 기분 나빠. 그쵸. 진심을 몰라주니까 뭐 위험하다든지 지저분하다든지 이 며느리 잔소리에 기분 상해버린 거죠. 같이 있어봤자 뭐 싫은 소리나 더 들을 것 같고 바람이는 휙 쐬려고 집을 나섭니다. 속이 상할 때면 먼저 찾는 곳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내 맘 몰라주는 며느리 대신해서 누구보다 내 맘을 잘 알아주는 사람들 여기 다 있어요. 아이고 난 큰 거 들어봤다. 아이고 잘했다. 며느리 때문에 속에 쌓인 응거리를 시원하게 내리치면서 스트레스 확 푸는 거예요. 1창 50원이지. 그래. 10개가 짜네. 땄는데. 열이 짜네. 20, 30, 40, 50. 내놔요. 10원 딴다. 10원. 25만 얼마야? 2개. 베트남 사람이 아주 큰일 같아. 이 아주 결단성이 무서워. 베트남 사람은 승리가 고약해요. 한번 틀어진 말을 안 해. 그게 인간이지. 그래 뭐 이래도 허 저래도 허. 에이, 그래도 싸울 때 싸워도 그 자리에서 풀고 이해하고 또 그래야지. 뭐 애미애비 때려주긴 왜 주졌나? 그건 아니야. 며느리 살림도 잘하고 자동차 끌고 시어머니 데리고 먹으러도 잘 갔다고 그러는 뭐 그런 거. 이 시어머니보다 며느리가 더 잘한다. 아 운전도 할 줄 알지. 그럼. 50년 넘게 한 동네 살면서 내 편 들 줄 알았던 사람들이 며느리를 두둔해요. 아 그러니까 더 답답하잖아요. 화낸다 이따가 하라고. 아 이따가. 아 이제 그만해. 응? 아니 가만 있어봐. 이거는 답답한 속을 술술 풀어준다는 그 술이죠. 내가 지루는. 김 여사는요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고된 농사일을 하면서 술을 가까이 하게 됐잖아요. 내가 시집으로 와서 이제 동네에서 모를 심으면 그러니까 그냥 허리도 아프고 술 잡순 언니들은 아 배 안 고파 천천히 밥해 와 이러는 거요. 한 반대도 먹으니까 배가 불러. 아우 근데 아직 딸딸하니까 아픈 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술 배웠다고. 누구? 시어머니가 며느리 흉 보고 있는 그 시간에 아줌마! 뭐 하셔? 뭐 하셔?
어디 봐봐. 엄마 삶았는데 어. 다 써. 많이 삶아서 가지고 내가 가져와. 잘 쪘다, 야. 한 개 더 맛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한 며느리라고 뭐 좋겠어요? 마음이 안 좋을 때면은 찾아오는 이웃 아주머니. 음식이며 살림이며 시어머니 대신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아주머니한테 며느리가 참 많이 의지해요. 이 오이를 채썰어 가지고 냉국 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 그리고 가끔요 시어머니 흉도 봅니다. 그거 하고 시어머니가 들일은 잘하는데 집안일은 좀 잘 못해. 성격이 활발하고 한데 남자 같으시지. 집안 일은 좀 그렇지. 조금 소홀하시지. 그러면 정리 정도는 잘 못하셔. 먼 나라에서 시집 와서 잘 살아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뻐하는 거예요. 네, 잘해 먹어. 알았어요. 그래. 잘 가. 네. 고마워요. 빠빠이. 일 다녀다가 또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외국 나가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제가 시집 왔어요. 베트남이 고향인 며느리 지혜씨는 결혼 전까지 친정집이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으로 시집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국제 결혼을 선택했고 시집 와서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이 마음에 든 남편, 또 예쁜 아이, 딸도 낳고 시부모님도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근데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하고 다툼이 일기 시작했어요. 바로 요거 때문에요. 이게 뭐냐고요? 술 먹으면 싫어하니까 그냥 천천히 먹어야죠. 시집 와서 한 잔 두 잔 배운 술이 이제는 하루도 안 마시면은 서운한 친구가 됐대요. 며느리가 싫어하는 걸, 아니 병째로 가져다 두고 먹는 거는 눈치 보이고 결국 반찬통에다가 숨겨주고 드세요. 맛있다. 열무김치가 제일 맛있어. 고기보다 나. 아니 가끔 먹는 술이야 뭐 어때요. 근데 김여사는 그게 아니니까 문제라고요. 속상해만 먹고 기분 좋아도 먹고. 속상할 때 이거 잔뜩 먹고 어떤 땐 떨어져 자. 그러면 편해. 엄마 술 잡셔? 아, 술 먹었지. 내가 술 안 먹어? 술 잡시지 말라니까. 에이, 술 먹을 거야 나는. 엄마 건강에 생각해야지. 건강 생각해. 물을 자꾸 살면 눈에 피곤해요. 며느리는요, 팔순 고령의 시어머니가 매일 술 마시다가 행여나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죠. 한국에 왔을 때 시어머니가 이제 터미널에서 만났는데 나 안아주고 눈물도 나고 울었어요. 그때 좀 좋았어요. 친정 엄마처럼 같이 잘 살면 좋겠어요. 순도 조금 드시고. 여다 덜어놓고 조금씩 먹어야지. 시집 와서 처음 만났을 때 다정했던 시어머니를 친정 엄마처럼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었는데 그런 며느리의 진심을 모르는지 시어머니는요 술 못 마시게 하는 며느리가 마땅치 않대요. 며느리는요 집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김여사는 꼭 먹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숨겨놓고 먹는 거죠. 걸리면 또 싸움 나고 싸움 나면 또 속상해서 또 마시고 매일 반복되는 고부의 일상이에요. 됐어. 여기다는 얼른 못 보내걸려. 한평생 고생고생하면서 살아오다가 이제야 좀 마음대로 사나 싶었는데 술이며 살림이며 사사건건 딴지 거는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가 사는 게 고달프다 이겁니다. 그날 오후에요.